강하다. 쇠뇌병이 DPS가 장난 아닌데? 쇠뇌병인데 굉장히 빨라요 공격이. 건물을 깼을 때 그 추가 병사 나오는 게 크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9마리에서 32마리 진행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다 지팡이랑 아이템 돌리다가 날아간 겁니다. 이리 못 가는데? 어, 1레버는 여기였잖아. 어, 여기도 안 열린다고? 위에 길이 이쪽에 뚫려있는데 혹시 일로 가는 건가? 어. 아 여기 길이 있네. 아 나 그냥 와서 몰랐는데 이쪽으로 가서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되게 복잡해. 저기 열렸습니다. 그 말은 여긴 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잡고 가보자. 처리해버려. 야 우리 병사 엄청 강해. 제가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같은 병사여도 체력이랑 데미지가 크게 차이가 나죠. 별로 안 좋다. 뭔가 분량을 막 세우긴 하는데 딱히 좋진 않아. 어 이거 바꿉시다. 어, 역시 그쵸? 연타 때문에 이건 가야 되고 나중에 연타하는 거를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 유닛 체력은 별 필요도 없는 걸. 여기다 연타 붙은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어. 지금 치명타율이 55%고요. 50% 이상이에요 드디어. 이제 슬슬 치명타가 안 터지면 짜증나는 수준의 확률로 왔죠? 혹시 50% 이하에서 안 터져서 짜증내는 거는 좀 욕심이고 이제가 진짜지. 이제 안 터지면 짜증나. 어 석궁병 동상 해제됐습니다. 가자.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편집돼서 한 번에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맵 두 개를 돌아왔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맵 구성이 참 알차. 나는 파밍할 테니까 너희 사냥이나 해. 어차피 젠도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야, 이것이 치명타제. 내가 다 죽였어. 나 이제 이거 써도 되겠다, 강타. 강타 위주로. 당장은 치명타로 한 방이니까 필요는 없지만 거인 같은 거 나오면은 나 왜 이렇게 안 터져 갑자기 짜증나게. 확 짜증나 이제 안 터지면은. 여기 잠겨있네요. 여긴 왜 막아놓은 거죠? 뭐 이유가 있나요? 아 상자가 있구나. 저기도 상자가 있네. 저기는 안 열렸어 아직. 여기 열린 거야 지금? 또 맵 두 개 돌아갔다 와야 돼? 왔다! 아! 개멀어. 너무한 거 아니냐, 마지막에? 이런 거 없었잖아. 마지막에 빅녀슬 먹이고 하네. 이제 끝물인데, 슬슬. 열어주시고요. 풀렸죠? 아마 아래쪽도 풀리지 않았을까? 안 풀렸고요. 상자 하나 때문에 풀고 싶진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쪽에도 길이 있죠? 뭔가 있지 않을. 야, 아래 뭐 잔뜩 있나 봐. 뭐야, 이게 다야? 자, 이동합니다. 드디어 넘어왔네요. 성체 안마당에 진입을 했습니다. 열로 왔네. 나는 느낌인 대로 갈 줄 알았는데 저기가 이제 목적지인가 보다. 어, 일단 여기를 열고 그리고 포인트 찍고요. 건물 다 깨도록 하죠. 어, 오, 말 새로운 거 나왔네. 이것까지 먹고 석궁병 같이 봅시다. 하는 건 똑같구나. 뭐 해봐. 나한테 기병을 줘. 야 이거 팔라딘이 말 탄 거네 그냥. 디자인이 그쵸? 빨리 다 제거해버려.
되게 많이 나왔다. 기사는 소환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 모아서 생겼나 봐. 돌아가서 봅시다. 건물 다 깨고. 오. 어우, 더럽게 쎄, 이씨. 증서 나왔습니다. 일단 클린하게 다 제거를 했고요. 문 앞에 가니까 얘를 만나라 그러네요. 이 녀석을. 대화 걸고 가서 스펙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니 대단합니다. 이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잠갔어요. 따라서 러크라고 하는 언덴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녀라면은 아성 입구 열쇠는 아성 입구를 여는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고성 지하 감옥을 수색할게요. 할게요. 네가 하겠다는 거야? 아니죠. 내가 하겠다는 거겠죠. 갑시다. 이제 마지막 유닛 둘이네요. 서공병부터 보도록 하죠. 45에 팔레이랑 똑같네. 45에 또 370에 공속도 0.3. 굉장히 느린 거죠. 한 방에 센 거죠. 저 타워 포인트 4170인데 우선 거인이 0.3이죠. 0.4네. 거인보다 느리네 그러면은 장전 시간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랑 비교를 하면은 데미지가 이제 30도 높고 지휘력은 3 차이 나고요. 체력 면에서도 훨씬 더 높죠.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원거리 능력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강의 몬스터, 최강의 좀비 기사단원 보도록 하죠. 49에 524에 7000입니다. 이거 곰이 55였나? 비교 한번 해볼까? 곰이 55에 144에 2600이네. 야, 곰쿤. 올기사단원 하죠. 갑시다. 이제 최종 티어가 나오고 DPS는 이제 5800에 체력은 7700 나왔네요. 77000 나왔네요. 갈까? 자, 러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대화 걸죠. 아까 왜안 구해줬어? 그냥 구해주고 미리 받아놓지.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으로 가는 열쇠 받으세요. 산자들의 열쇠를 설렁설렁 관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산자들은 열쇠를 대충 관리한다. 아무나 열쇠를 복제해서 마음도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이렇게 큰 성취를 짓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제 갑시다. 아성으로. 자,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열어주고요. 진행하도록 하죠. 드디어 천리안. 성체 내부로. 마지막 맵이네. 오늘 엔딩 보죠? 예, 네, 봅시다, 깔끔하게. 게임 끝났다, 이제.